오늘 갈라디아서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첫 절은 형제들아라는 말로 시작이 돼요. 형제들아. 이 말은 굉장히 따뜻하고 부드럽고 정을 가득히 담은 부르는 호칭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따뜻하고 정이 듬뿍 담긴 호칭의 대상은 누굴까? 물론 표면적으로는 갈라디아 교회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이죠. 그런데 이들은 어떤 성도들인가? 지금 다른 복음이 들어와서 확 흔들려버린 매우 갈팡질팡하고 있는 복음의 배신의 위기에 빠져있는 성도들이에요. 이 분위기는 굉장히 우리가 오늘 내용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분위기를 탁 감지해야 될 만큼 중요한 표정입니다.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사실 인간적으로 굉장한 배신의 소식을 들은 겁니다. 자기가 목숨을 걸고 전했던 그 복음을 이 백성들이 다 뒤로 젖혀놓고 예루살렘 저 유대에서 올라온 거짓 교사들의 다른 복음에 넘어가서 지금 흔들려버린 겁니다. 저 같으면 아마 괘씸해서 이런 따뜻하고 정이 듬뿍 담긴 호칭은 쉽게 안 나왔을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 형제들아.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태도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왜냐하면 물론 자기 개인적인 감정이 왜 없겠어요? 사람인데. 근데 그걸 한켠에 밀어두고 오로지 하나의 목적,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에게 일관되게 전달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정이 듬뿍 담긴 부드러운 표현으로 형제들아. 어느 신학교에서 실천신학 시간에 신학생 둘둘씩 짝을 지워서 전도 실천 훈련을 내보낸 겁니다. 후에 교수님이 이 사람들이 잘하고 있나 이제 공원이며 거리며 따라 나가봤어요. 그랬더니 가는 곳마다 싸우고 있더래요. 논쟁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신학생들이. 그렇게 하면 전도가 옳게 안 되죠. 실패하죠. 그런 측면에서는 오히려 이단들이 더 훌륭해요. 이단들은 아무리 모멸을 주고 험한 소리를 퍼부어도 예,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훌륭해요. 그러면 우리는 오늘 여기에 또 하나의 역설을 만나게 되는데 갈라디아라는 이 지역의 성도들이 다른 복음의 폭풍 앞에 흔들려 버림으로써 뭐가 탄생이 되죠? 갈라디아서라는 자유의 대헌장이 쓰여지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자, 이게 왜 역설일까요? 도마의 의심을 통해서 기독교 변증이 발전을 하죠. 우리는 청춘을 살면서 수많은 시행착오와 실수를 거듭합니다. 때로는 아직 걸어보지 못한 미지의 길은 불안해요. 야, 일로 가면 맞을까? 일로 가면 망하는 거 아닐까? 이렇게 하면 손해를 안 볼까? 오죽했으면 은퇴한 어느 집사님이 이제 그 평생 은퇴 자금으로 받은 돈을 어디에 투자해야 될지 모르니까 절 찾아왔어요. 무슨 사업을 했으면 좋겠냐고. 원 세상에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답답한 노릇이죠? 그만큼 인간은 항상 한 문을 통과할 때마다 그런 기로에 떠밀려져서 선택을 강요받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은 더 많은 그런 길들이 남아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럴 때
작용하는 게 믿음의 원리인데, 제가 말하는 믿음의 원리라는 것은 자기 신념, 자기 경험, 자기 확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자비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속성에 운명을 거는 태도를 얘기합니다. 그럴 때는 좌뮤누구 할 거 없이 그냥 가는 거예요. 뒤도보는 거예요. 왜? 서로 그것이 인간적으로는 실수가 되고 실패가 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그 전능하신 능력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실패를 넘고 넘어서 궁극적으로 누구의 선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8장에서 말하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고요? 선. 하나님의 토부. 그 선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실패하면 그 선이 취소가 되고 내가 실수하면 그 선이 포기가 되고 하는 선이 아닙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리 가면 성공을 하고 저리 가면 실패를 하는 선택은 없어요. 어찌하든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사랑을 믿고 그분께 맡기고 갈 때 그 삶은 절대 취소되거나 실패되거나 포기될 수가 없는 삶이 되는 거죠. 믿습니까? 네. 이렇게 해서 자유의 대헌장이 되는 복음의 진수 중에 진수를 말하는 그리고 복음이 갖는 자유가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위대한 책 갈라디아서가 탄생이 된 겁니다. 이 흔들리는 백성들 때문에 꽃도 흔들려야 그 흔들림 속에서 견고히 뿌리를 내리지 않습니까? 바람이 불어야 뿌리는 더 반작용에 의해서 땅 밑으로 강하게 뿌리에 힘을 주고 그 뿌리가 땅 밑으로 뻗게 되어 있습니다. 바람이 의미가 없고 쓸모없는 것이 아니죠. 그렇듯 이제 이 흔들리는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담은 자로서 복음을 먼저 받은 자로서 이 복음의 일관성을 위해 그들을 준엄한 꾸짖음이나 배신감이 표현된 언어를 쓰지 않고 형제들아 이런 따뜻한 마음으로 이들을 호칭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다음 볼까요? 11절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자, 앞을 보십시오. 누구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고요?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 말을 왜 했을까요? 하나님의 뜻으로 됐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한 말이 아닙니다. 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는 말 속에 강조하는 초점은 정확해요. 하나님의 뜻을 강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뜻이 뭔가를 백성들에게 정확히 알리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자, 앞을 보십시다. 보통 그 불교나 이런 대표적인 종교를 포함해서 그 종교의 핵심을 질문해서 들어가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전부 사람이 고안하고 창안하고 깨달은 것을 집대성하여 종교의 체계를 만들고 신앙의 신학을 만들어서 그걸 숭상하고 그거를 믿는 겁니다. 제가 오래전에 살던 집 옆에 개운사라는 절이 있었어요. 안암동에. 그 안에는 그 소위 그 불교 신학생들이 기숙하는 기숙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자주 마당에 들어가서 대화도 하고 놀기도 하고 했는데 이 스님들이 참 착해요.
그리고 성품도 훨씬 너그럽고. 그래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 보면 이들이 재미있는 얘기를 합니다. 불교의 끝은 뭐냐? 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결국 깨닫는 게 불교의 모든 가치고 지향점이라는 거죠. 그들 스스로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 이러고 죽은 스님도 있어요. 죽을 때. 얼마나 허무해요. 맞아요. 인간의 끝이 참 허무해요. 그리스도 없이는.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그런데 다른 종교의 체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게 다르지 않아요.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설계할 때는 하나님 안에서 머물러 있을 때만 행복하고 온전하도록, 안전하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그러나 에덴의 죄가 들어오고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인간의 교만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때부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관계의 문제가 생기고 이 관계가 깨졌어요. 이때부터 인간은 맹아적 상태가 된 겁니다. 즉, 영적으로 죽은 상태, 깜깜한 맹아적 상태로 빠져버린 겁니다. 그러나 아직은 그 창조의 질서 속에 흔적이 남아서 그 눈 감긴 채로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그들은 영원하려는 욕망 때문에 이제 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가면 길이 있을까? 여기에 생명이 있을까? 여기에 영혼이 있을까? 더듬거리다가 만들어낸 게 여타 종교들이에요. 그것이 학문적으로 체계를 이루어서 나름대로 종교가 된 거죠. 그러나 그것은 인간이 깨닫고 인간이 고안해서 만들어낸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은 그 출처와 근거가 뭐냐?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할렐루야. 누구의 계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같은 데서 이 복음을 나의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나의 복음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내가 직접 그리스도께로부터 받고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얻어진 의이요 믿음이요 구원을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복음이었어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은 지금 왜 휘청거릴 수밖에 없었느냐?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설립이 되고 이제 막 어린 교회가 갈라디아 지역에 탄생이 되고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바울은 잠시 휴식을 위해서 돌아갔습니다. 요 2, 3년 틈 사이에 예루살렘 본 교회로부터 거짓 교사들이 올라온 겁니다. 거짓 교사들이. 유대로부터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 이방 땅에 이방인도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모습을 눈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가르침을 얹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바울 선생님이 가르친 복음이 틀린 건 아닌데 그것만 가지고는 사실 완전한 게 아닙니다. 우리 본교회에 가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선조들이 학습하고 물려주고 가르쳐준 신앙의 유산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 율법과 규례,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제일 중요한 사인이 할례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받아야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짓 교사들이 이제 분별력이 약한 어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에다 다른 복음을 얹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훨씬 이 사람들의 논리가 설득력이 있고 이성적으로 합리적이에요. 아이고, 그러면 그렇지. 어쩐지 그 생김새도 이상하더라니. 우리 들으면서도 우리도 이상했어, 그지? 야, 어떻게 구원이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고 그러냐. 우리가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데 어떻게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었겠어. 어쩐지 너무 간단하고 단순하고 간결하더라. 그런데 이분들은 다른 데서 온 것도 아니고 저 유대 땅에서 본토에서 오신 분들의 이야기니까 이분들이 와서 거짓말할 리 있겠어? 그러면 그렇지 하고 확 다른 복음이 얹어지면서 흔들려 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12절에서 뭘 강조하는가를 잘 보세요.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사도 바울은 어디서 봤습니까? 바로 그 유명한 다마스커스, 다메섹이라고 나오죠. 저 팔레스타인 땅 그 북쪽 끝, 거길 외국 도성이라고도 합니다. 거기까지 장로들에게 영장을 받아서 쫓아가요.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게 가두기 위해서, 벌을 주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해요. 그는 자기의 과거의 이력을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들어보세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의 베냐민 지파의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대단하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을 너무 나쁘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분들이 워낙 예수님에게 가장 많이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이상한 존재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 당시에는 최고의 종교 분파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는 일에 가장 성실했고 열심히 있던 사람 중에서도 바울은 대표자였어요. 오죽했으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누가 감히 자기 자신을 향해서 이런 소개를 할 자가 몇이나 있겠어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던 사람이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13절을 볼까요?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14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네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 열심히 있었으나. 얼마나 열심히 살았어요. 정말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았어요. 한 번도 자기가 오류가 있을 것이거나 틀렸을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 열심으로 다메섹 도상 끝까지 쫓아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고 핍박하기 위해서 출정을 했다가 다메섹 언덕에서 초자연적인, 오늘 여기 표현된 계시 속에 부활의 주님을 만납니다. 먼저 주님이 바울의 인생 속에 찾아오시고 개입에 들어오십니다. 이때 그 언덕에서 그 주님을 만나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매우 중요한 두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 그 장면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사도행전 22장, 여기를 접어두시고 사도행전 22장 5절부터 저하고 교독을 하면서 설명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5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이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을 받게 하려고 가더니. 6절 시작.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종쯤 되어 홀연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8절 시작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앞을 보세요 이 초자연적인 계시의 빛 속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드디어 만나게 됩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의 입에서 처음으로 나왔던 질문이 뭡니까? 주님은 누구십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내 어깨의 모든 직함, 신앙의 세월, 이 견장을 다 내려놓고 정직하게 이 질문 앞에 낯설게 물어야 합니다. 주님은 누구십니까? 주님은 누구십니까? 주님은 누구십니까? 꿈에도 자기의 모든 지난 삶이 틀렸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주님은 누구십니까? 그래서 주님이 무슨 대답을 했어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나사렛은 어떤 동네입니까? 매우 척박하고 가난한 외진 동네입니다. 그늘진 동네입니다. 유대인 누구도 그런 동네에서 메시아가 나오리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적어도 그들이 기다리고 고대하던 메시아는 말을 타고 철장의 권세를 가지고 이 철권 정치를 휘두르는 로마의 무력을 단숨에 제압할 수 있는 그런 위풍당당한 메시아를 그들은 기다렸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메시아가 유대의 율법의 가장 저주의 현장으로 소개되었던 십자가의 나무 위에 달려 죽을 수가 있습니까?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오늘 이 다마스커스 언덕 위에 주님의 계시를 통하여 바로 그 구약의 오랜 세월 수천 년의 역사를 넘어 온 인류가 고대하며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바로 이 나사렛 예수라는 사실과 사울의 인식 한복판에서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야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야 그가 복음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던 사람도 아니고 전통에 전혀 생소했던 인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그 예수님을 만나자 입에서 처음으로 터져나왔던 질문이 주님은 누구십니까? 어쩌면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복음을 들어야 되는 이 시점에 다시 물어야 될 가장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은 누구십니까? 목사의 타이틀을 내려놓고 교회 모든 직분의 타이틀을 내려놓고 주님은 누구십니까? 그 작고하신 오카논 목사님이 친히 강의를 하시면서 한국교회를 걱정하여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위기가 뭔지 아십니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위기가 복음의 부재입니다. 아니 교회에 복음이 없다니. 모두가 떠악한 표정으로 강의를 더 깊게 경청을 하는 중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 신자가 들어오면 한국교인 대부분 그 교회에 적합한 교회 제자를 많이 지금까지 만들어 왔습니다. 신앙 생활을 가르쳤고 교회 생활은 가르쳤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모진 수치와 모욕을 뒤집어쓰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자기 목숨으로 우리 죄값을 지불하셔야 했는가? 왜 그 십자가의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 될 수밖에 없는가? 왜 인간은 한 번은 그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만나야 하는가? 그 복음, 그 간결하고 단순한 복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이 복음을 뜻밖에도 많은 성도들이 정확하게 들은 적이 없다는 사실 앞에 복음의 부재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깊이 동의가 됐습니다. 맞습니다. 이 땅에 교회에 적합한 교회의 제자들은 많은데 그리스도의 제자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없어요. 그분이 걸으셨던 십자가의 길로, 그분이 걸으셨던 골고다의 길로, 주님은 언제나 앞서가시면서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신천지나 공산주의나 좌편향 이런 의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 진짜 위기가 있다면 지난주에도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 속에 이미 우리도 인식하지 못한 사이에 들어와 있는 세속주의나 다른 복음입니다. 유사복음입니다. 유사복음은 비슷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건 복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유사복음이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 십자가의 본래의 의미를 밀어내고 비본질적인 복음이 교회 안에서 중심이 되어 있고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저녁마다 우리 청년들하고 요한계시록 강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서부터 그 유명한 소아시아 일곱 교회 흐름을 지금 공부하는 중에 첫 번째 시간이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 지적했던 그 책망이 뭡니까? 첫사랑을 회복하랍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 일반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가 말하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얘기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유난히 진리에 열심이었던 교회였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목회를 끝내고 에베소 장로들과 해변가에서 눈물의 작별을 할 때 이런 부탁을 던졌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이리들이 와서 양들을 해치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은혜의 말씀께 교회를 부탁한다. 그 유지를 받들어서 에베소 장로들과 온 성도들은 진리를 검증하고 진리를 가늠하는데 무척 열심이었습니다. 그러다 그만 그 진리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 사랑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사랑하라고 가르쳐주고 사랑하라고 전달되어야 될 그 진리가 상대방을 칼질하고 죽이고 온 교회는 선혈이 흐르는 피바다가 되고 말았어요. 소리 찌르니까 옳고 그른 것을 따지다가 사랑을 놓쳐버리고 말았어요. 본질을 놓아버리고 비본질적인 싸움에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전선이 바뀐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패턴이 바뀐 겁니다. 교회는 이런 일들이 종종 벌어집니다. 아이를 가르자는 거예요. 아이를 딱 나누어서 반씩 갖자는 거예요. 반씩 갖는 정의가 중요합니까? 아이를 살리는 생명과 사랑이 중요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는 이렇게 서서히 복음의 중심에서 흔들리며 멀어가기 시작할 때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임했던 그 복음의 계시성을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메섹 언덕에서 사도 바울이 두 번째 물었던 질문이 뭡니까?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사도행전 22장 9절.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에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10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아멘. 저는 이 본문 읽다가 피식 혼자 속으로 웃었어요. 여기 웃기는 내용도 없는데, 그런데 웃었어요. 바울이 두 번째 던졌던 질문이 뭐죠?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옳습니까?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이 두 질문을 뒤집어서 살았어요. 자기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열심히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면서 경주하고 달리고 씨름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메섹 언덕의 계시의 사건을 통해서 자기가 박해하던 그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 앞에, 그리스도라는 사실 앞에 눈이 열어지면서, 그러면 저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 두 번째 질문에 왜 웃었을까요? 여기에는 지금까지 모든 삶에 대한 자기 부정이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옳은 줄 알고 뛰고 달렸던 모든 인생의 경주가 틀렸구나라는 사실을 사실상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 이제는 다 해로 여겼다. 그러면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옳습니까? 그래서 인생은 60부터가 아니고 십자가에서부터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인생은 사실상 가짜 인생이에요. 엊그제 혹시 인터넷을 통해서 공영방송을 통해서 끔찍한 뉴스를 보셨나요? 그게 우리 교단 일입니다. 우리 교단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교회 안에 칼부림이 일어나고, 그것도 성직자가. 이제는 한숨을 넘어서 사망의 그림자가, 썩은 냄새가 온 땅을 진동하고 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로마서라는 붓을 들었던 그 중요한 동기가 뭔지 아십니까? 세속화되어가는 로마 교회와 길고 긴 환란 속에 무너지는 로마 교회를 향해서 다시 복음을 들어야 되겠다. 이 로마서를 쓰게 되었던 중요한 동기입니다. 다시 복음을 들어야 되겠다. 아무리 칠흑 같은 역사 속에 우리가 내밀려져 있다 할지라도 방법은 있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 귀를 기울이는 방법입니다. 모든 세속의 때를 드러내고 복음 외의 모든 비본질적인 것들을 다 드러내고 지금도 십자가의 내 죄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흐르는 선혈에 내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을 적셔서 다시 복음 앞에 설 수만 있다면 70번, 7번이라도 용서하라 하신 주님께서 한국교회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남은 순례길이 다시 복음 앞에 두 가지 질문에 정직히 통과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삼일교회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누구십니까?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옳습니까? 다 같이 일어나십시다. 다시 복음 앞에 우리 찬양합시다.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은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로 밖에서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생명 주었다 그 길 정답 이어가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다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제목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두 가지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은 누구십니까? 이 질문을 자기의 질문으로 정직히 주님 앞에 묻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후에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옳습니까? 여기에 답을 얻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하라 하신 그 일이 여러분들의 꿈이 되고 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복음 앞에 서야 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주여 부른다면 성령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